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줌을 쭉 당겨서 보면 뭔지 아시겠죠? 한때 굉장히 선세이션해서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아로니아입니다. 아로니아가 지금 완전 다 익었습니다. 보통 뭐 8월 초,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수확을 한다는데요. 저희 집에는 조금 일조량이 많아서 그런지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저희 밭에 고랑마다 20개의 묘목이 심어져 있고 총 60그루가 있는데요. 두 그루는 수확을 했습니다. 아로니아 수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오래 걸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좀 낮습니다. 아로니아는. 그래서 힘이 좀 드네요. 저는 보통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7월 한 중순 때부터 이 송이 사이에 이렇게 하나 송이를 한번 보면요. 요 송이를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큰 것들은 한 7월 중순쯤에 있고 전체적으로 다 익을 때는 한 8월 초쯤 되면 대부분 다 익습니다. 그래서 저는 7월 중순에 따지 않고요. 제가 따야 되기 때문에, 제 혼자 따야 되기 때문에, 7월 중순에 한두 개씩 익는 거는 포기하고, 그러니까 직박구리에 양식으로 남겨두고, 한 8월 초,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 전체적으로 다 익었을 때, 그때 수확하려고 놔뒀습니다. 다 익었죠? 이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요, 녹색이었다가 약간 붉으스름 했다가 완전 까맣게 됩니다. 진한 까만색. 요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아로니아가 예전에도 한번 영상을 찍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 TV에 난리가 났었죠. 안토시아닌, 이렇게 자줏빛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도 블루베리에 몇십 배의 안토시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인기가 많았는데, 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로니아의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떫은 맛, 탄닌 성분이죠. 굉장히 떫은 맛이 강해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농가가 계속 늘어나지만 그래도 계속 인기가 있는 반면에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을 극복을 못해서 떫다는 그 단점을 극복을 못해서 농가는 거진 다 죽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에 지방부터 시작해서 아래 지방까지 아로니아를 키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집에서 한두 그릇씩 키워서 이렇게 효소나 담는 분들 제외한 농가에서는 대부분 다 죽었어요. 왜? 일단 인기가 없고 이걸 딸라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수지 타산이 안 나와요. 요즘 울산 같은 경우 제가 키로에 5,000원, 5,000원에 파는데도 쉽게 잘 안 나가요. 몇 년 전만까지만 해도 제가 키로에 7,000원, 8,000원까지 판 기억은 나는데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지인분들, 아로니아를 키우면서 알았던 분들도 그래요. 절반 이상 대부분 다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권유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빨리 없애버리고 차라리 블루베리로 완전 전향해라 라고 하는데 제가 뭐 굳이 그 제가 뭐 농사로 뭐 수익을 얻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취미고 그렇다 보니까요, 어렵게 키운 나무, 그러니까 6년 정도 됐어요. 제가 농장을 한 지가 5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1년생인 나 묘목을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 됐죠. 정이 들어서 이렇게 뭐 제거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계속 놔두면 저한테는 손해겠죠. 경제적으로는 손해겠지만 그래도 저는 나무를 없애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들 까까까까 소리 나죠. 쟤들 직박구리입니다. 직박구리. 자들 식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한다고 시끄럽다고 좀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찍찍찍 하는 소리가. 아침에 오면요, 직박구리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동네 까치와 직박거리, 그리고 메세, 메세 있죠. 쪼매난 맵세. 거기가 완전 단체로 회식을 하는 곳이 저희 아로니아 밭인데요. 처음에는 얘들이 당도가 조금, 아무리 떨더라도 당도는 있어요. 떫은 맛이 좀 강할 뿐이지 당도는 여전히 있거든요. 달달해질 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되면 새들이 많이 와요. 어째 보면 뭐 지들도 먹고 나도 먹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수확하기 전에 저 녀석들이 먹는 거에 조금 섭섭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 혼자 수확하기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혹시나 농장을 하시는 분들, 농장을 하시기보다 아로니아를 좀 키워서 아로니아를 좀 수확해서 효소도 담고 발효주도 담아보고, 그리고 또 생과를 따서 요구르트나 꿀 같은 거로 이렇게 아침에 주스를 한 잔 갈아 드실 분들은 절대로 다섯 그루 이상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 꼭 기억하세요. 다섯 그루 이상 넘으면 한 3년, 4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처치곤란이에요. 처치곤란. 처치곤란이고요. 그리고 뭐 힘들어서 땄는데도 뭐 판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따기도 너무 힘들어요. 이 지금 완전히 다 익었다 했잖아요. 요렇게 익었을 때는 따기가 쉬워요. 요걸 또 끊으면 이렇게, 요렇게 수확 자체가 돼요. 하지만 중간중간 익었을 때는 알갱이 하나하나 따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가가 아닌 아로니아를 키우시고 싶은 분들은 다섯 그루 이하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4인 기준 먹고 남습니다. 먹고 남고 한 5년차 6년차 되면요, 먹고 남고 이웃한테 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얘들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되니까 한 나무에 한 4kg, 어쩔 때는 좀 많이 달린 거는 한 5kg, 그만큼 달립니다. 그걸 감안해서 묘목을 사서 기르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은 이렇게 저희 밭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 이 아로니아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로니아가 안토시아닌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비록 단점이 있지만, 뭐 약이 그렇잖아요. 한약 같은 것도 쓸고 떫은 게 약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떫고 뭐 입에 잘 안 갈지언정 몸에 좋다 하니까, 몸에 좋다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 혹은 뭐 주위에서 이렇게 아로니아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사서 드셔보십시오. 특히 눈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이렇게 쭉쭉 아로니아 밭입니다. 이렇게 새고랑. 아, 요즘 굉장히 덥죠. 더우시니까 반드시 2시에서 5시 그 사이는 반드시 작업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분들. 오늘도 뉴스 보니까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도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농작물도 중요하고 농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은 반드시 챙기시고 농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갈티의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